또 연락을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청탁을 알아봐라 내지는 해결해줘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대통령실 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으면 네.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 묘지는 다 찼기 때문에 납골당밖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 묘소가 다 차서 납골당밖에 안 된대요. 그냥 형식적인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이 알아본 겁니다. 안장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장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묘지가 있는지 납골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그 본처에 그 해당 부서에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랑 네네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은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최재형 목사와 조모 과장의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상정 의원님 건으로 소통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어 예. 우선 요청하신 사항이 그 김상정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예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 면담이 좀 저거 하면 그냥 뭐 혹시 해당되는 부서나 기관에 뭐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 이런 예예 예. 그리고 미국 현지나 한국에서 범죄 영역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으면 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봐서 그 심의를 통과하면 그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묘소가 다 차서 납골당밖에 안 된대요. 어떤 담당자 분이신지 그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좀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예 그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본처에 그 해당 부서에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랑 네네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과장과 최재형 목사가 청탁이 10월달 2022년 10월에 있었는데요. 10월 17일 날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조 과장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저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었죠. 이 조모 과장은 당연히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청탁을 알아봐라 내지는 해결해줘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대통령실 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이 관련 지금 사안을 최재형 목사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현지나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뭐 국익을 위해서 좀 또 뛰어난 활동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냥 국립묘지 안장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립묘지는 다 찼기 때문에 납골당밖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인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이 알아본 겁니다. 안장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장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묘지가 있는지 납골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알아봤다는 얘기죠. 알아본 다음에 최재형 목사랑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모 과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대화 뒷부분에 보면 제가 보훈처에 해당 부서에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랑 이런 걸 알아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권은 국가보훈부가 그 주무 담당 정부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알아봤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 직원 연락처를 지금 목사님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직원이랑 이 내용을 보다
더 깊이 협의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다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은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이 문자 메시지 보면 지금 목사님 보훈처 담당자입니다. 이름 송땡땡 사무관. 그래서 지금 보면 핸드폰 번호, 직장 연락처, 이렇게 연락처를 보내죠. 이 연락처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이 국가보훈처에 동땡땡 사무관과 또 역시 이 자신의 청탁권과 관련한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는 4일 뒤인 2022년 10월 21일 날 통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훈부 직원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지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